안녕하십니까. 안익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79페이지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일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을 먼저 정리하고요. 판례들을 좀 검토하는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기망, 속였어요. 속였더니 넘어갔다,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 뭐가 되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일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기망, 속임수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좀 이따 이제 판례를 검토할 건데, 자,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으로도 기망, 사기를 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뭐가 있었냐면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알려줄 의무,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사기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모든 기망이 다 사기냐? 아니다. 위법해야 사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위법이라는 말은 법에 위반된다는 말이 아니라 비난할 정도,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판례를 좀 검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의해야 됩니다. 2단의 고의. 첫째,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 부족하고요. 그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한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고의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과실로 기망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고려 청자를 진품이라고 팔았는데 가짜라고 밝혀졌어요. 근데 이것이 사기가 되려면 고의해야 되거든요. 가짜인 줄 알면서 진품이라고 속였어야 사기인 거고요. 만약에 과실이었어요. 본인도 진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실로 기망한 것이니까 뭐가 될 수 없어요? 사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이 인과관계라는 것은 요 기망, 착오, 의사표시 요 세 개의 요건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가 일어나고 그 착오로 인해서 일정한 의사표시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인과관계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 일반인이 봤을 때 그 기망이 착오를 일으킬 만한 정도, 넘어갈 정도일 필요는 없고요. 주관적. 표의자 입장에서 착오를 일으킬 만하다, 넘어갈 정도면 이게 뭐죠? 사기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사기다라고 해서 보도되는 감을 보면, 야, 저거를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일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이 대단히 많다면 주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사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기 전부예요. 자, 강박입니다. 강박, 해야 악을 고지했더니 그것을 인해서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여기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강박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해야 악을 고지해야 되는 거죠. 뭐 때려주겠다, 불지르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단순히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해야 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니까 강박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 박탈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거는 의사무능력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의 의사표시는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정리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위법해야 되고 그 강박이 비난할 정도여야 되는데, 이 강박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위법이에요. 이 위법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둘로 나뉩니다. 행위나 수단이 부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도 위법하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정당한 이익이죠. 근데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때려주겠다, 불지르겠다, 네 딸 흙냄새 맡을 줄 알아라, 이렇게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이것도 뭐가요?
위법한 거죠. 그 다음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위법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겠다는 뜻이니까 행위나 수단으로서는 뭐한 거죠? 정당한 거죠. 근데 만약에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해가지고 돈을 뜯어냈는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이것도 뭐죠? 위법한 강박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단의 고의가 필요해요. 이것도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와 그 공포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한 거죠. 물론 이것도 고의니까 과실로 상대방에게 강박을 했다, 공포심을 준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인과관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일반인이 봤을 때 굳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부분은 아니었더라도 주관적으로 표호자 입장에서 공포심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요 주관적이라는 것이 제 모습에 좀 가렸네요. 자, 효과입니다. 일단 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엉뚱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우리 민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상대방이 악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어야 비로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고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하거나 강박을 당하면 불법 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하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취소를 안 했더라도 취소를 못했더라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일단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거 가지고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를 볼게요. 자, 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판례들이 나오잖아요. 자, 일단 아까 우리가 기망이 있어야 사기가 되는데 꼭 기망이 꼭 적극적인 행위일 필요는 없었죠.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암소리 안 하는 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기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요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1번 판례는 뭐냐면 자,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임차권을 양도하는데 현재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가 돼가지고 임대인 측에서 나가라 명도 요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소리 안 하고 임차권을 양도했다면 그것은 사기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1번 판례죠. 교재 결론 부분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후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몇 차례 걸쳐 명도 요구를 받고 있었던 임차권 양도인이 그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임차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임대인으로부터 명도 요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판례, 이거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암소리 안 하고 침묵을 하고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하면서 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물론 뭐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암소리 안 하고 분양한 것은 뭐죠? 사기다. 이번 판례 시험 몇 번 났죠. 아파트의 분양회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로부터 1km 남짓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인 경우 분양자는 수분양자기를 고지해야 할 신의 측상 의무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가 있으니까 암소리 안 하고 침묵하고 아파트를 분양한 것은 뭐예요? 기망이고 사기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럼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고지 의무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고지 의무를 고지를 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침묵했다면 그것도 뭐가 돼요? 사기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 우리가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그 모델 하우스가 있잖아요. 근데 모델 하우스는 현장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 하우스가 가지고 설명만 듣고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데 그 현장 옆에 대규모 공동 묘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뭐가 있다는 거죠? 고지 의무가 있다는 거죠. 3번 판례 읽어볼까요? 분양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를 고지해야 할 신의 측상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침묵, 대규모 공동 묘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그것도 뭐죠? 기망 사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요건이 나오죠. 일단 우리가 여기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건 뭐냐면 위법이죠. 그러니까 위법이라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잖아요. 따라서 비난할 정도여야 비로소 위법한 것이고 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품을 광고하면서 단순히 좀 과장 광고했어요. 뭐 그거는 우리가 신의 치상 받아들일 만한 정도다. 따라서 비난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판가된다면 그것은 위법하지 않고 뭐가 될 수 없어요? 사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교재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위법성에 대해서 좀 주체마다 좀 달라요. 우리 판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길거리에서 노점 하시는 분이 좀 속였어요. 그러면 그냥 그거는 비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봐서 위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요. 근데 유명 대형 백화점에서 속였어요. 그러면 엄격합니다. 왜냐 우리는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물건 구입할 때 가격에 대해서 신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형 백화점의 변책 세일, 그러니까 할인하지 않으면서 할인하는 것처럼 속여서 판 경우도 위법하기 때문에 사기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교재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인간관계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요건에서 제가 좀 설명드릴 것은 뭐냐면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첫째. 근데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아까 했죠? 이거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했어요. 세 번째,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근데 시험이 잘 나. 자, 왜냐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그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다라고 판단한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규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원은 강박을 당했으면 그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강박 자체가 뭐는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인 경우에 무효가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은 무와 유사하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지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도 했죠. 진의한 의사 표시 비진의 표시일 수는 없다. 자, 기억나시나요? 진의한 의사 표시 진의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진의다. 따라서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강박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이 네 가지는 뭐 기본적이지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게 뭐냐면 81페이지의 강박행위 위법성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에도 위법하고 그 다음에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한 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강박행위 위법성에서 판례가 나와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요거죠.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물론 을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했다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겠죠. 을을 우리가 뭐죠?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을이 강박, 사기 강박을 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취소할 수 있으니까 요거로 말하면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손해보고 말아요? 아니죠. 취소를 못했다면 사기친 놈, 강박한 놈, 요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에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병은 왜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갑에게 사기 강박을 쳤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병이 을의 피용자, 직원인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을의 대리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단순히 병이 을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뭐가 되냐면 제3자가 되기 때문에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을이 병이 을의 대리인을 평가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뭐가 있냐면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을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강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대리인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리에서 다시 하겠죠?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다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취소할 수 있게 된다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83페이지 나와 있는 판례는 결국 뭐냐면 요 피용자냐 대리냐 문제예요. 이제 판례 안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취소 효과 해가지고 소급주로 무효가 되고 넘겨보시면 제3자에 대한 효과 해가지고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대요.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취소해서 따로 공부할 거예요.
근데 관련 문제 해가지고 담보 책임과 사기, 이건 뭐예요? 그냥 결론만. 선택적 경합. 무슨 말이죠? 선택적으로 담보 책임 물을 수도 있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 끝. 결론만. 박스 밑에 2번. 사기와 착오, 선택적 경합. 사기를 당한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다. 3번. 취소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가입해 보지 않으셔야 되는데 일단 결론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이중으로 중첩적으로 또다시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기에 4번이 중요하죠.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해도 사기친 놈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요 시착하면서 정리해드렸던 부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팔리면 몇 가지를 좀 붙이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사기 강박은 극복할 수가 있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5번입니다. 아, 문제입니다. 85페이지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과실 없이 무과실이죠. 알지 못했다. 선이죠. 선이고 무과실이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죠.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는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에 포함된다. X죠. 자, 제3자 개념 통정허위표시할 때 했죠.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포괄승계인은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죠. X네. 3번.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했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건 우리 판례인데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조카가 삼촌이에요. 조카가 삼촌한테 찾아와가지고 취업했으니까 신원보증 좀 해달라고 해서 서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대보증이었어요. 빌리는데 보증 쓴 거죠. 돈 빌리는. 취업한 게 아니라 돈 빌리는데 보증 쓴 거죠. 일단 착오는 맞습니다.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있는 이것이 사기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차피 보증 쓸 마음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증 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4번.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죠. 자, 우리가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는데 사기가 되고 위법하기 위해서는 비난 가능성, 비난할 정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무슨 얘기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거예요. 따라서 1억짜리를 1억 2천, 1억 1천 고가로 붙였다는 것이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비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으므로 사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4번도 먼저 X죠. 5번.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리인이 사기쳤다면 사기쳤는지 안 쳤는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니까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5번이 맞는 질문이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서 봐야 되겠죠. 자,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의자라고 하고요. 의사표시를 듣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의사표시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갑이 지금 땅을 팔려고 한단 말이죠.
땅을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을에게 팔아야지 의사가 완성되는 관계가 있겠죠. 자, 이 땅을 팔겠다는 의사를 편지로 써서 을에게 보냈어요. 보내는 단계, 발송하는 단계가 있겠죠. 요 보낸 편지가 을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는 단계가 있겠죠. 도착한 편지를 을이 그 내용을 뜯어서 봐가지고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인식하는 단계가 있겠죠. 이런 네 단계를 걸쳐 상대방에게 의사 표시가 전달되게 되는데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의사표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그 내용을 알아야 비로소 의사표 효과가 발생한다. 요지주의라고 하고요. 알 필요까지는 없다. 도착하기만 하면 바로 의사표 효과가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도달주의라고 해요. 도달할 필요도 없다. 발송만 하면 바로 의사표 효과가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발신주의라고 하는 거죠. 아, 보낼 필요도 없다.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입법주의를 우리가 표백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입법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에 없는 게 있어요. 요지주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알아야 비로소 효과가 발생한다는 요지주의는 표의자 입장에 너무나 불리해요. 갑은 을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 발신주의, 표백주의인데 표백주의는 언제 취하냐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법논리적으로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없어요? 보낼 수도 없는 거죠. 보낼 수도 없으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표백주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발신주의가 뭐인 거죠? 예외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우리 민법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를 취하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원칙이 뭐죠? 도달주의고 예외가 뭐죠? 발신주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교재 86페이지 오시면 2번 해가지고 의사표 효력 발생의 시기에서 1번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를 취한다. 결론만 기억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2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이제 열심히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시죠. 자, 의사표 효력 발생입니다. 1번 원칙 뭐죠? 도달이죠. 자, 원칙적으로 도달이 되게 되면 의사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도달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요지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니까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요지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요지 가능성은 존재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지배 영역 내 진입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상대방이 직접 받는 것만 도달인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가정부가 받는 것도 뭐죠? 도달이다. 왜냐하면 가족이나 가정부가 받는 것도 지배 영역 내 진입을 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도달이 되게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도달이 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이 철회잖아요. 그러면 도달이 돼서 효과가 발생했으니까 뭐 할 수 없죠? 철회할 수 없습니다. 참 단순한 내용인데 시험에 참 잘 나오는 얘기 꼭 기억해 두시고 또 우리 민법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을 하거나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도 좀 시험에 참 잘 납니다.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그 의사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입증입니다. 자, 입증은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표의자가 도달을 주장한다면
표유자가 입증함이 되고요. 상대방 측에서 도달을 주장한다면 상대방 측이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입증하게 되다니 쉽잖아요. 왜요? 편지면 그냥 영주증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표유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도달됐다는 사실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이 필요한 겁니다.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우리 판례는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이 됐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해요. 이건 추정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발송도 됐고 반송,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면 그때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뭐뭐로 본대. 도달된 것으로 본다거든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표유자가 발송했다. 내가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발송도 되고 그것이 반송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이 되면 도달된 것으로 뭐합니까? 간주하게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아닌 일반 우편의 경우에는 도달에 대한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 정도는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뉘면 되는데 일단 답장이 발신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사원총의 소집통지가 발신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 발신주의고요.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이 뭐예요? 발신주의. 크게 기억하시고 여기서 예외가 있긴 해요. 근데 예외까지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고 답장이 발신주의다. 그래서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과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이 발신주의고 그 다음에 사원총의 소집통지가 뭐죠? 발신주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송달이죠. 이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이에요. 민사소송법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민법 공부니까 언제 공시송달하는지만 기억하면 돼요. 언제 공시송달하냐?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에 송달합니다. 조심할 것은 이 과실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과실로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을 못해요.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용능이죠. 일단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모든 제한능력자는 뭐가 되죠? 수령무능력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령무능력자인 제한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되지는 않아요. 다만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거 가능하고요. 법정대리인이 도달됐음을 알게 됐다면 그때는 법정대리인이 도달됐음을 뭐예요? 알게 됐다면 그때는 도달이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꾸 이 제가 얼굴을 좀 글씨를 좀 가리네. 자, 다시 한번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다. 따라서 이들이 받더라도 도달되지 않지만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거 가능하고요. 법정대리인이 안 때는 도달이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90페이지 하단의 확인 문제만 풀어보면 돼요. 그러면 의사표 효력 발생은 다 끝난 거거든요. 자, 확인 문제입니다. 의사표 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표유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맞네.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했어요. 수령 거절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따라서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의사표 효력이 생긴다. 도달된 거니까요. 3번 의사표시 기재된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발송도 되고 반송도 안 됐으니까
도달된 것으로 뭐합니까? 간주가 되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 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피해자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의사표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 효력이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 유출을 거절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겠죠. 따라서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법률행의 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